그러고 봐 천천히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구로구가 민간 부설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구로구가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구로구가 가까운 거리에서도 구민들이 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숲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로구가 천천히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숲길은 매봉산과 능골산, 푸른 수목원 등인데요.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와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부모 등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많이 편해졌지요. 뭐로 걷지도 못하고 뭐로 이러한 사람이 이거 저 스쿠터를 타고 이거 맑은 공기에 뭐로 마시면서 기분도 좋고. 특히 매봉산 자락길은 온수도시 자연공원에 위치했으며 데크로드의 경사각을 8도 이하로 설계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숲길입니다. 후덥지근한 도심과 달리 숲은 피톤치드를 내뿜으며 음이온이 가득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인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한 숲길에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척동에 위치한 종합상가 주차장을 지역 구민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가 민간 부서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 학교 등의 주차 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인데요. 고척 산업용품 종합상가 주차장 200면을 확보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모자라서 같이 화합 차원에서 저희 조합에서 개방을 인근 주민의 차를 댈 수 있게끔 개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같이 화합해서 저희 조합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야간에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민간 부설 주차장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8명의 학습 재능 기부자들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와 불교 등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양 한국사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시니어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재능 기부를 이용한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관내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등 241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동주민센터 15곳에서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가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로 아끼지 않고 최대한 하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거니까. 집에서는 더 막 찜통이라 그렇게 여우만 선한 게 천국 같은 좋아요. 모든 쉼터에는 폭염특보 발령 등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정된 전담 관리 책임자가 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구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쉼터마다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간판에 달았습니다. 구로구가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은 매년 많은 구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구로구민 40명을 모집해 오르동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검사소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이 되는데요. 1기는 여성 운전자반으로 9월 한 달여간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며 2기는 10월 한 달여간 매주 목요일마다 열립니다. 수업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 요령, 자동차 일상 점검 등 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관내 구민들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로구가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일 경우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수유를 못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민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 860-328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법정 차상위 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쪽방 또는 사회보장시설 퇴소가구 중 민간월세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요. 1년 동안 지원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에서 2인까지는 12만 원, 3인 이상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후 상담이 이루어지며 신청 후엔 SH주택조사원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860-28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수업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2주간 열리는데요. 한국어 기초회화,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을 위한 이번 수업은 구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층에서 진행됩니다. 수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화 070-4066-53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